영상 보시고 요 숯불 치킨입니다. 쿠폰 받아가지고 치킨 드시러 오이소. 어? 맛있나? 안녕하세요, 뷰뷰입니다. 오늘은 부산 연산동에 위치한 진짜 숯불 치카구이 치킨을 판매하는 치맥 맛집 500시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 500시 사장 한창석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저 술을 먹어보니 실질적으로 이래 숯불에 구워서 파는 닭을 이래 맛있게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낸 기가면은 숯불로 이래 한번 해보자 이래갖고 연구 끝에 숯불을 시작하게 됐죠. 매장의 위치는 근처에 인접한 지하철역이 없어서 부산 소방본부나 토곡지구대를 검색하시어 인근에 있는 500시를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왜 진짜 숯불 치카구이인지 저희가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건 냉동육이 아니고 냉장육. 예, 예. 국산 할인닭, 할인닭입니다. 1분 정도 튀겨줍니다. 여기 기름이 들어갔으니 원래 이 기계는 두꺼운 삼겹살 있잖아요. 그거 이제 설이 나갈 때 쓰이는 기계인데 우리가 응용을 한 겁니다. 닭이 빨리 안 익더라고. 핏물이 고이더라고요. 그래 시행착오를 막 겪다가 하다 보니 이제 요걸 생각을 해가지고 요거 하거든요. 여기서 또 직화 불맛이 또 올라와요. 예, 기름, 저, 있던 기름도 빠지고. 여기다가 팔으려면은, 요, 닭에 대한 풍미가 확 올라오거든요. 어이, 오늘 불쇼가 좀 적네. 이래 해야 안에 있던 저 기름도 빠지고, 예, 불맛도 올라가고. 이 공정은 우리만 만들어낸 거라서, 다른 데 하는 데가 없어요. 자, 다음 공정 숯불. 안 뜨거우세요? 뜨거워져. 근데 왜 이렇게 작은 칼을 쓰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도로코 이게 깔끔하게 오래 면이 나가니까 안에도 이제 숯향을 다 입혀줘야 되거든요. 접어볼까요? 접는 이유가 뭐예요? 안에 이제 저 뭐고. 전체적으로 고로 다 익고 이래갖고 수창이 확 배기거든요. 이러면 그러니까 먹을 때 굉장히 수창이 풍미가 좋아요. 이러면 근데 안 뜨거우세요? 전혀 안 뜨거워요. 한번 보이소 뒷미리 안 뜨거워요. 안에 구멍이 나 있으면은 양념 소스가 안으로 싹 들어가서 먹을 때 굉장히 맛있습니다. 예, 그냥 뜨거운 밖에만 이래 돌잖아요. 구멍 뜨거운 안에 그 소스가 배기니 좋고. 네. 무슨 소스예요? 이 무슨 소스요? 바비큐 소스요? 수제로 만든 바비큐 소스 진짜 만드신 거예요? 저 사람이 많이 잘 만듭니다. 요 하나만 면만 틀어볼까요? 네. 이것도 약간 끓을 때 요거하고 요거하고 온도가 맞아야 됩니다. 물을 약간 이렇게 해주고. 아이고 너무 많이 붓다. 됐다. 이러면 안에 요렇게 예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훨 예, 맛이 좋아요. 안 뜨거워. 한번 해볼래요? 마늘. 마늘치. 생마늘 그 한 거. 마늘을 튀겨서. 파슬리가 아니고 토핑. 토핑 요래 나가거든요. 자.
아, 컵만 이렇게 따로 시원하게. 예. 얼음 맥주. 영하 27도까지 해줄 수 있는. 아, 또 좀 나이 같은 게 자꾸 이상 무사한데. 나는 저기 무슨 그건데 좀 비싼 건데. 오늘 저희가 먹은 메뉴는 숯불 직화 치킨입니다. 가격은 18,000원이고 냉동육이 아닌 국내산 하림닭을 써서 재료부터 사장님이 신경 쓰셨다는 게 느껴졌는데요. 쫄깃한 떡까지 진짜 제 취향 저격입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바로 맛을 보았는데요. 닭다리는 솔직히 비주얼이 진짜 맛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는 아니라서 저는 떡부터 먹어봤는데요. 떡은 확실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념이 잘 배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저도 치킨을 먹기 전에 맥주부터 한잔 하겠습니다. 자, 맥주도 먹었겠다 야심차게 다리부터 한입 먹어봤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숯불치킨의 맛이 아니었습니다. 굽땡치킨의 맛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기존의 숯불치킨보다도 다르게 수창이 훨씬 더 많이 나고 부드럽게 쫄깃쫄깃하여서 맥주와 너무나 잘 맞았습니다. 사장님이 소스를 버무려 주시는 게 아니고 직접 바르시다 보니 양념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긴 했지만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양념의 맛보다 숯불 본연의 맛이 나서 간이 싱겁다, 밍밍하다와 같은 맛이 아닌 담백하다, 깔끔하다, 향이 진하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다리 부분을 먹어서 부드러운 게 아닌가 싶어서 퍽퍽살도 한번 먹어봤는데요. 솔직히 퍽퍽살이 부드럽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퍽퍽했지만 제가 먹어본 가슴살 중에서는 가장 부드러웠습니다. 또한 플레이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이드에도 신경을 써주시는데요. 이 소스는 양파 크림 소스라고 합니다. 샐러드에 배추는 대기업의 맛이 강하게 났지만 소스에 신경을 써주셔서 치킨의 뒷맛을 정리해주는 느낌으로 좋았습니다. 다음은 나초입니다. 제가 가벼운 안주를 좋아하고 계속 집어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 먹다 보니 계속 먹었었는데요. 나초 또한 맛이 500시라서 맛있다기보단 대기업의 맛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치킨에만 몰두하지 않고 플레이팅과 다양한 사이드까지 신경 쓰셨다는 점이 만족스러웠습니다. 다음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점입니다. 첫 번째는 매장의 외부입니다. 사장님이 오랜 연구와 시행착오 끝에 개발한 진짜 직화치킨이고 실제로 제가 먹어봤을 때 정말 맛있었지만 매장 외부 그 어디에도 치킨이라는 영단어 말고는 어떤 치킨이고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마케팅이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집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먹어봐야 아는 것들이 있는데 홍보가 조금 부족해 보여서 아쉬웠습니다. 두 번째는 접근성입니다. 주변에 인접한 지하철역이 없어 연산동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아니라면 자차나 부산 시내버스를 타고 찾아와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500시의 치킨은 자부심 강한 사장님만큼 충분히 맛있는 치킨이었습니다. 입소문 타고 유명해지기 전에 꼭 한번 방문해 보셔서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